바로 이 레조넌스가 바로 우리의 웨이브에 있어서 히팅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웨이브에 대한 기본 개념 한번 살펴봤어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살펴봤고, 레조넌스와 컷오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잘 살펴봐서 이 레조넌스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디스퍼전 릴레이션에서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이런 게 바로 디스퍼전 릴레이션에서 나오게 되겠죠. K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해당되겠죠. 디스퍼전 릴레이션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퀀시 대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다양한 상황, 이제 뭐 O웨이브, X웨이브, R웨이브, L웨이브 굉장히 많은 웨이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라즈마 기초를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디스퍼전 릴레이션 한번 따라 가 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파장대를 우리가 레조넌스 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아이온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 같은 경우는 아이온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펀더멘탈 하모닉에서 이렇게 아이온 사이클로트론을 얻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개나 그보다 많은 이온의 종류가 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30MHz에서 120MHz에 해당되는 영역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람다는 1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프리퀀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온,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인데요. 뭐두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1번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1번 아이온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2번 아이온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그다음 밀도나 이제 질량이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차지 넘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는 알다시피 n분의 bq. 근데 q는 zie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온 레조넌스 프리퀀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 사용되는 것은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 간단하죠? 이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일렉트론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와 맞춰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GHz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장은 밀리미터 단위고요.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죠. 이거 10m인데 밀리미터. 자,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게또한 가지 있는데요. 이걸 로어 하이브리드 레조넌스 히팅입니다. 이세 가지를 주로 톡감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이온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와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의 가운데쯤 위치하고요. 프리퀀시는 1GHz에서 대략 8GHz 정도 됩니다. 자, 플라즈마 이제 값에 따라 다르겠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파장은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대략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로어 하이브리드 프리퀀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그러면 아이온 플라즈마 프리퀀시 제곱 나누기 1 플러스 아이온 플라즈마 프리퀀시 나누기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건을 보통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온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보다는 무시할 만하다 라고 했을 때 다음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여러분이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전자기학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CMA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웨이브를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Y축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를 오메가로 나눈 건데 그냥 자기장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이 작고 이제 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축은 뭐냐? 이거는 오메가 P의 제곱 나누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의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덴시티 함수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건 덴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덴시티. 덴시티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점점 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에 레조넌스가 있고 어디에 컷오프가 있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면 예를 들면 L 레조넌스. 이쪽은 아이온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로어 하이브리드 레조넌스 히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컷오프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컷오프가 있네요. 그다음 여기는 바로 ECRH,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이 존재하는 영역대입니다. 자, 보시면 근데 여기 컷오프가 있어요. 이렇게. 컷오프랑 레조넌스 같이 존재하죠. 자, 여기도 컷오프가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는 어퍼 하이브리드 레조넌스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는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파이브드 레전드 시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슈페리컬 토러스 같은 장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를 입사할 때 밀도, 플라즈마 밀도가 커지죠.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낮은 데에서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보시면 레조넌스를 못 만나고 해서 컬오프에 걸러버린다고 할수 있죠. 파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장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밀도가 낮은 데로 높은 데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렇게 컬오프에 걸려버리게 되죠. 아니면 여기서 보내게 되면 좀 낮죠. 여기서 이렇게 보내게 될 경우는 컬오프 여기도 걸려버리게 되죠. 근데 이쪽에서 높은 자기장 영역대에서 보내게 되면 레조넌스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CMA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파를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되면 어떤 레조넌스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컷오프를 피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웨이브를 어떻게 진짜 시스템에서 살펴보면 웨이브를 론칭하고 만들어주고 프로파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업소션 하는 것은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브 소스에서 웨이브를 처음 만들어주겠죠. 저를 쏘아줍니다. 근데 이걸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죠. 자, 이런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웨이브가 전파된 다음에 매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매칭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 안테나가 이렇게 있겠고요. 자, 이런 과정은 이미 우리가 전자기학 2에서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트랜스미션 라인 theory 이런 것도 배우시죠? 헤비사이드에. 그 다음에 매칭, 임피던스 매칭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자기학 2의 개념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테나를 통해서 웨이브를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럼 백큐움 웨이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플라즈마 E 웨이브가 플라즈마와 커플링을 하게 되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와서 물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공에서 나타나는 이 파가 플라즈마로 들어가면서 다른 형태로 좀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커플링이 된 후에는 플라즈마로 이제 파가 프로파게이션에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컷오프를 만날 수도 있겠고 업소션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업소션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겠고요. 공명현상에서. 또는 모드 컨버전의 현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는데 모드 컨버전에서 다른 웨이브로 또한 천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업소션 되기도 하고요. 자, 이처럼 웨이브를 론칭 프로파게이션 업소션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씩 한번 히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입니다. 먼저 한번 시스템을 보시겠는데 Z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로스 내부입니다. 토로스의 안테나가 이렇게 있죠. 예전에 토로스 내부, 토카막 내부를 여러분 보시면 이런 안테나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죠, 이 경우는. 여기서 웨이브를 처음에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웨이브를 만들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전달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스피드 스루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파가 플라즈마의 커플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는 4개의 2MW짜리 Z 같은 경우는 ICRH 제너레이터가 여기 있고요. 네, 이제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K-STAR 것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K-STAR의 ICRF 웨이브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형태로 생겼고 이런 게 이제 위치에서 팔을 넣어준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람다는 한 10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런 파가 어떻게 프로파게이션하고 업섭션 되느냐, 플라즈마로 들어와서 살펴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CMA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그대로 그린 건데요. 이게 레디알이고 이게 토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전스 히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펀더멘탈 하모닉으로 이제 히팅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두 개 이상의 뭐 아이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언 아이언 하이브리드 레조넌스가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리티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입니다. 저 이건 뭐냐면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듀트륨 트리튬이 아니라 어떤 마이너리티겠습니다. 예를 들면 헬륨3라든지 뭐 하이드로젠이라든지 이런 마이너리티, 실제 핵융합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조금 미량이 들어있는 이런 그런 아이온이 있을 수 있겠죠. 걔는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걔네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를 여기서 가열을 시키게 되면 이런 마이너리티들이 이제 히팅이 되면 걔네가 백그라운드 플라즈마와 인터랙션 하면서 콜리전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플라즈마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프리퀀스 때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점선으로 된게 컷오프예요. 컷오프. 지금 컷오프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웨이브가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하이드로전 마이너리티 히팅 스킨 같은 걸 계산을 한걸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할수 있는데, 뭐 레이트레이싱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풀 웨이브를 풀어가지고 맥스웰 이퀘이션 전부 다 풀어가지고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히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마이너리티 히팅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레조넌스 존 있죠. 이렇게 가려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해당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트리튬의 세컨드 하모닉을 사용하고, 퍼스트 하모닉이 아니라 세컨드 하모닉은 이제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데에서 이제 레조넌스 일어난 거겠죠. 그다음에 헬륨 3를 마이너리티로 사용한 히팅 방식입니다. 자, 먼저 점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 RF 히팅파일로 써요. 그럼 보시면 그냥 이게 뉴트론 에미션입니다. 뭐 뉴트론의 핵력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나오겠죠. 저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헬륨 3를 넣어봤어요. 마이너리티로. 그러니까 핵력 반응에는 그 관여하지 않지만 이제 아이스라이트 히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넣었더니 저 보시면 까만색이에요. 핵융합 뉴트론 핵력 반응이 엄청 올라갔던 걸알수 있죠. 뉴트론 MC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 말은 헬륨3가 이제 가열이 되면서 이게 배경에는 플라즈마 뒤트림과 트리튬의 온도를 높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도 보시면 아이언 템퍼레이처도 이렇게 쭉 올라간 걸알 수가 있고 일렉트론 템퍼레이처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컨파일먼트 타임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이제 아이스라이치를 마이너리티 히팅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터 같은 경우도 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로 다음과 같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3차원으로 보시면. 그럼 정말 파들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을 볼수 있죠. 물결같이도 이렇게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어 헤드 히팅인데요. 마찬가지로 Z의 지금 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테나가 좀더 작죠? 람다도 10cm 정도예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클라이스트론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클라이스트론으로부터 이제 파들이 전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스트론이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몇 개가 있죠? 이렇게. 자, 클라이스트론 실제로 이터에 지금 클라이스트론을 하나의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500kW입니다. 자, 이게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이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터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웨이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전파가 되겠죠.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플라즈마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플라즈마 전달될 때 어떻게 프로파게이션하고 업섭션이 되는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레이트레이싱으로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 코드를 사용을 해서요. 뭐 젠레이더라든지 뭐 2H 또는 토레이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또는 LSC를 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들이 이렇게 뭐 전파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막 반사되면서 안쪽으로 막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멀티패스를 하면서 이렇게 막 충돌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파가 전파해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다 해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레이를 우리가 따라가 볼수 있습니다. 파워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위치죠. 0부터 1.0, 그러니까 0부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부에 이렇게 히팅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젠레이로 계산했는데 콜드 플라즈마를 가정할래, 하트 플라즈마를 가정할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녹색하고 빨간색.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프레셔 텀이 있었잖아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그래서 템퍼레이처를 0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여기 로하이브들이 이제 쏘아줬는데 파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플라즈마 전류고 이제 파워를 이렇게 쏘아줬어요. 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플라즈마 전류가 이렇게 500kA가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3MW는 지금 쏘아줬고요. 3MW를 쏘아줬습니다. 그래서 500kA만큼 플라즈마 전류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로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수가 좋아서 쏘아주게 되면 보통 가장자리에서 많이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런트를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 드라이브용으로 커런트를 만들어주는 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덕티브 방식이 아니라 센트럴 솔레노이드 없이 그냥 이 로어 하이브리드를 사용해서 커런트를 만들어주게 합니다.
자, 이쪽에도 실험 결과를 하나 더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플라즈마 전류고 이때 로와이어비도 쏴줬어요. 이건 이제 프랑스의 토스프라 장치인데요. 보시면 이게 룩볼티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룩볼티지가 로와이어비도 딱 쏴주면서부터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거의 0이 됐죠,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페라데 법칙에서 볼티지가 유도된다 이제 V는 마이너스 dφ dt 플럭스의 변화량이 볼티지를 유도된다 했는데 유도되는 볼티지가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센트럴 솔레노이드에 대해서는 커런트를 바꿔주지 않아도 플라즈마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만큼의 로와이어비도 쏴주게 되면 이제 100%로 이 로와이어비드로 이제 플라즈마 전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올라가는 게볼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온도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때 보시면 어떤 자기장의 플럭츄에이션이 보이죠. 어떤 불안정성, MHD 불안정성 생겼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ECH 시스템입니다. Electron Cyclotron Heating. K-STAR 토카마기 장치인데 여기 K-STAR가 여기 있고요. 보시면 이 위쪽에서 쏘게 되는 형태죠. 이 경우는 이 라인을 따라가 보시면 지금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170GHz짜리 소스고요. 1MW. 자이로트론이 됩니다. 20초 운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쏘게 되네요, 이거는. 그다음 옆으로서 쏘게 될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벽을 뚫고 이렇게 나오죠. 웨이브 가이드가. 자, 여기에 이제 소스가 있습니다. 84GHz짜리 또는 110GHz짜리. 이건 500kW, 700kW. 2초 운전이 가능하고요. 얘네를 이렇게 쏘아주게 되면 이렇게 벽을 뚫고 가서 웨이브가 들따라서 플라즈마로 입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론처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팔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론처가 있겠고, 이게 자이로트론이 있습니다. 84GHz짜리 이것에 지금 모습을 좀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파장은 밀리미터 단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클라이스트론, 마찬가지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일렉트론, 사이클트론,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자이로트론, 다양한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터, 일본에서 만든 이제 이터에 사용될 거, 그 다음 170GHz고요.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만든 자이로트론입니다. 이터용이고요. 밴디스탄 7X, 140GHz. 그 다음에 또 밴디스탄 7X, 이거 140GHz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이로트론을 가지고 이제 보통 하이 프리퀀시 웨이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E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파게이션이고 업셉션이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CMA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잘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자기장, 그다음 밀도, 자기장 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장 낮은 데서 쏘게 되면 컷오프에 걸린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퍼 하이브리드 레조넌스가 있고, 세컨 하모닉 레조넌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모닉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이필드 사이드, 자기장이 높은 데서 쏴주게 되면, 자, 토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서. 안쪽에서 쏴주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를 만나서 이게 금방 레조넌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할 경우, 로우 필드 사이즈 할 경우는 세컨 하모닉에서 레조넌스가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컷오프가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런 CMA 다이어그램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파가 어떻게 전파되고 이제 흡수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쏴주게 되면 원래 여기는 컷오프예요. 근데 이런 현상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드 컨버전, 그다음 터널링 효과가 생기고 모드 컨버전에 의해서 일렉트론 번스타인 웨이브로 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이런 다양한 이스에 대한 웨이브 현상을 우리가 CMA 다이어그램으로 또 자세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X 웨이브인데요. 이제 O 웨이브, X 웨이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플라즈마 기초에서 웨이브를 공부하실 때 배우시게 되는데, 이제 X웨이브 중에 세컨 하모닉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D3D 장치에서 이제 쏜 건데요. ECH를 이렇게 쏴주고,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에미션을 통해서 템퍼리처를, 일렉트론의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했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이렇게 각 위치별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세컨 하모닉으로도 X웨이브 이렇게 히팅할 수 있다는 걸볼 수도 있고요. 스위스 로장공대에 있는 TSV 장치 같은 경우도 풀 나는 인덕티브 커런트 랩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로우 하이브리드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 좀 실수가 있었네요.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히팅인데요. 보시면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을 넣었을 때도 보시면 그 플라즈마 커런트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그리고 룩볼티지도 보면 거의 마이너스 0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센트럴 솔레노이드가 변화가 없더라도 플라즈마 전류 전체를
이 ECCD 가지고도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가지고도 전류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있지요.